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으손을 낳았으며 나으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브암을 낳았으며 르아브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웃지아를 낳았다. 웃지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았으며 아문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얼마 전부터 교우분들이 어머니들이라고 선물을 주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안셀모 신부님을 낳아주셔서 너무 고마워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문득 이것이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모님은 사라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의 신비로움과 거룩함은 모든 거룩함 가운데 가장 깊이 숨겨진 거룩함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을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티 없이 깨끗한 유리와도 같습니다. 성모님의 자기 비움, 순종과 겸손의 유리는 너무도 맑아서 그 유리 너머로 성모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유리를 통해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성모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순결하고 티 없이 사셨기에 하느님 역시 성모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성모님처럼 주님의 뜻에 예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라고 되물으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